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현장 오늘 시작합니다. 집값 급등에 대출 규제가 겹쳐서 주택 거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6억 원 이하 중저가 아파트 거래만 활발하다고 합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내년에는 거래 절벽 현상이 심화할 것으로 전망했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시장 안정 대책으로 고품질 기본주택을 대대적으로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동산 시장 어떤 상황인지, 고품질 기본주택은 과연 가능한지 토론해보겠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댓글 의견 주시면 토론에 반영하겠습니다. 경제현장 오늘입니다. 부동산 시장 동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부동산 대책 토론하기 위해서 두 분 모셨습니다.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그리고 이재문 창조도시경제연구소장입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자, 이 부동산이 과연 가장 중요한 이슈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어제 선대위 첫 발언으로도 부동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대안을, 대책을 지금 내놓았는데, 우선 최근에 이 시장의 거래량이 굉장히 줄었다고 하는데, 권 교수님, 얼마나 줄었고 동향이 어떻습니까? 지금 어느 정도 줄었습니까? 지금 뭐 거래 절벽 현상 정도 얘기가 나올 정도로 거래가 줄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매매 그 폭은 줄었지만 여전히 상승세입니다. 여전히 그러니까, 상승세예요? 그러니까 이제 매매 상승률이 둔화됐을 뿐이지 여전히 상승하고 있다는 얘기죠. 예. 예. 그 예를 들면 지난주 같은 경우 서울은 0.17% 올랐던 것이 0.01% 내렸어요. 그러나 0.16% 올랐다는 얘기죠. 예. 그리고 이제 거래 건수가 줄면서 아파트 부분은 마이너스 0.49 정도 줄었고요. 예. 비아파트 부분은 오히려 늘었습니다. 10.9%나 7%나 늘었고요. 아, 그러니까 빌라 이런 건 좀 거래가 늘었다는 얘기죠. 네, 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제 아파트 가격이나 이런 쪽에 그 매매 가격이나 전월세 가격이 높다 보니까 예. 여기에서 안주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밀려나는 현상인 것 같아요. 그리고 건수로 봐도 전국의 그 주택 거래 건수는 8.3% 줄었는데 아파트는 훨씬 많이 줄어서 13.3%나 줄었어요. 예. 그러니까 거래 건수가 많이 줄었다는 얘기는 오히려 가격도 하락해야 되는데 가격은 강보합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가격은 강보합세를 유지하고 네. 그런데 거래는 급격히 줄어든다. 네. 이재훈 소장님, 이게 뭐 시장에서 조금 일어날 수 있는 일반적인 현상입니까? 아니면 뭐 지금의 좀 특수한 사정으로 봐야 합니까? 어떻게 평가하세요? 제가 봤을 때 급격히 줄어든다는 말은 좀 부적절한 것 같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주택시장에서, 아파트 시장에서 비아파트 시장으로 지금 어떻게 보면 왔다 갔다 하는 그 상황인데요. 예. 2021년 들어서 9월 현재까지 우리가 누적 거래량을 보면 한 81.9만 건 정도 됩니다. 예. 그럼 2020년에 비해서 2020년에는 한 92.9만 건이니까 전년 대비하면 한 10만 건 정도가 이렇게 줄어들었다고 보여지는데요. 예. 2019년에는 51만 건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2019년에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최고점을 비교해서 작년에 비하면 한 10만 건 정도 줄어들었으니까 이제 아파트라든지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래량은 최근 7월 이후에 대출 규제가 보다 강화되면서 이제 거래가 조금 줄어든 거는 이제 어떤 시계열적으로 좀 보이는데요. 아직까지는 거래량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는 확연하게 줄었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이제 어려운 상황입니다. 근데 예. 아직 시장이 예.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에 따르는 어떠한 그런 불안 심리가 조금 이제 더 있는 것 같고요. 이제 그것 때문에 좀 관망세가 좀 증가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좀 적절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게 1년지 누계를 지금 말씀하셨거든요. 네. 네, 우리 1년지 누계가 아니고 갑작스레 네. 줄어든 것은 이제 비수기철에 접어들기 시작했어요. 네. 11월 달에. 예. 그 10월 달, 11월, 12월 달 전년 대비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고 전월 대비 말씀드린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봄이나 여름에는 네. 여전히 뭐 강세를 보이고 거래가 많이 됐고요. 네. 근데 이렇게 이제 거래되던 상승률이 떨어지거나 또는 이렇게 이제 멈칫하는 게 아마 지난달부터 그러지 않았나 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상승률은 조금 둔화되지만 이렇게 거래량 이렇게 줄어든 거에 비하면 여전히 오르고 있다는 것은 조금 특이한 현상입니까? 아니면 좀 원가를 앞으로 상승세가 현저히 둔화될 것을 예고하는 무슨 예고편이라고 봐야 됩니까? 조금 그 중장기적으로 본다 그러면은
아마 이런 현상이 비수기 철에 접어들면서 너무 많이 오른 거에 대한 부담감을 갖고 있어요, 사람들이. 예. 여기에 이제 그 주택담보대출 규제도 있었고요. 예.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이제 금리 인상을 예고하고 있잖아요, 향후에. 네. 그런 것도 있고 미국의 양적 완화를 다시 축소한다는 그런 또 예. 대외 경제의 불확실성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 때문에 비수기 철을 접어가면서 접어들면서 좀 멈칫하는 게 네. 아마 한 1, 2월 달 돼봐야 알 것 같아요. 그러나 예. 이제 변곡점은 아닌 것 같아요. 대세 하락이나 변곡점 아니고 그 변곡점은 아마도 대선 있는 3월 9일 전후가 되지 않겠나. 아. 여야 후보가 전혀 다른 정책들을 내놓고 있기 때문에 예. 한쪽은 규제 완화, 한쪽은 규제 강화라서 그 시기가 아마 시장의 변곡점이 될 가능성은 있어요. 하지만은 입주 물량이나 분양 물량이 없다는 거 당분간. 네. 네, 한 뭐 내년도 마찬가지고 후년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럼 이제 조금 이따가 한번 내년 전망을 할 때 조금 더 자세히 우리 교수님께 들어보기로 하고요. 지금 거래가 이렇게 줄어드는 거에 대해서 이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내년에는 거래 절벽 현상이 더욱 심화될 거다. 뭐 이런 분석을 했는데 국회 예산정책처도 이게 부동산을 연구하는 분들이 좀 있는데 이렇게 조금 굉장히 부진할 거다 거래가. 보면 가격 하락을 조금 예고하는 듯하나 뭐 이런 예상을 갖게 하는데 어떻게 거래 절벽이 심해지고 예. 그렇게 된다 그랬을 때 이제 거래 절벽이 심해진다라는 얘기는 반대 해석으로 한다라면 시장에 이제 매물이 증가할 수 있다라는 거죠. 매물은 증가하는데 거래가 되지 않는다라면 그 이유는 가격 하락을 보여줄 수 있는 여지는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아마 국회 예산처에서 또 뭐 국회 예산처뿐만이 아니라 입법조사처도 그렇고 이제 많은 기관에서 이제 부동산에 관련된 네. 어떤 자료를 다루다 보니까 이제 뭐 내년에 거래 절벽에 대한 원인 여러 가지로 이제 분석을 했겠죠. 물론 네. 이제 가격에 대한 어떤 피로감의 문제, 그다음에 이제 금리 인상, 추가적으로 금리가 인상되고 이것이 이제 정상적으로 위드 코로나 시대가 됐을 때 어떤 이제 양적 완화 됐던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금리 인상을 해서 만약에 이제 축소를 하게 된다 그랬을 때는 부동산 시장에 직격탄을 미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상태에서 최근에 이제 가계부채 종합 대책을 발표하면서 플랜 B를 발표했지 않습니까? 플랜 B. 그리고서 이제 TF팀을 만들어서 그 팀에서 이제 어떤 전세자금 대출이라든지 이런 걸 예의주시하고 예. 이런 것들이 전세자금 대출이라든지 이런 부채의 규모가 줄어들지 않을 경우에는 이 부분의 전세자금 대출도 어떤 DSR에 산입을 한다든지 또는 대출 전세자금 대출을 원리금으로 이제 갚게 하는 퍼센테이지를 높인다든지 이제 이런 식으로 강화하겠다라는 어떤 전반적인 어떤 정부의 거시 정책을 바라본 후에 아마 입법 정책 예산처에서 이제 이런 자료를 낸 것이 아닌가 이렇게 네. 생각을 합니다. 예산 정책처는 이제 이후로 양도세율 인상 그리고 이제 그 금리 인상의 여파로 거래가 절벽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기획재정부는 본인들이 내년 세수를 전망하는 기본 자료로 내년 집값이 오를 것으로 또 봤더라고요. 네. 자기들은 집값이 상승세가 홍남기 부총리는 이제 고점이 왔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본인들의 자료로는 또 내년에 오를 것이다. 조금 이율배반적이 아닌가 이런. 부총리께서 가격이 오른다고 얘기하면 더 많이 오를 수 있으니까 얘기 안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은 내년 전망을 하기는 좀 뭐 애매합니다만은 만약에 야당이 그 집권을 하게 되면 규제 완화 때문에도 일시적인 가격 상승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여당이 집권하게 되면 규제 강화를 위해서 가격이 그 좀 얼어붙을 수 있는데 문제는 분양 물량이 적다는 겁니다. 매매 시장의 분양. 안정화는 네. 분양 물량이 늘어나야만 시장이 안정화됩니다. 네. 일단 3년, 5년 후에 입주 물량이라 하더라도 분양을 받은 사람들은 이 매매 시장에서 일단 한 발 물러나거든요. 예. 그게 이제 시장 안정화의 그 기본인데요. 예. 또 이 전월세 시장의 안정화는 당장 들어갈 물량이 있어야 됩니다. 당장 들어갈 입주 물량이 있어야 됩니다. 네, 당장 입주 물량이 없으면 밀려날 수밖에 없거든요. 예. 내년에 분양 물량과 입주 물량이 금년보다 더 악화돼 있어요. 뭐 얼마나 줄게 부동산 1사 자료를 보면은 그 금년도 입주 물량이 약 한 2만 2천 가구가 넘었습니다. 예. 내년에는 한 1만 2천 가구 정도로 줄어들고요. 거의 뭐 절반 가깝게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입주 물량. 여기 이제 뭐 그 둔촌 중앙아파트 분양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거기 한 1만 가구 되거든요. 1만 2천 가구 되는데 예. 이런 것들이 온다면 조금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데 어쨌든 입주 물량은 뭐 현저히 떨어지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분양 물량도 지금 공공지 개발이나 또는 뭐 역세권 개발이나 3기 신도시가 사전 분양하는 거 말고는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 오세훈 시장도 100군데 넘게 민간 재개발 재건 쪽을 활성화시킨다고 하더라도 예. 일단 그거는 사업 초기 단계지 바로 분양 물량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내년에도 역시 분양 물량이 적다면 올해보다 악화되면 악화됐지 긍정적으로 볼 수는 없다고 봐요. 그래요? 네. 하여튼 그 부분은 조금 더 논의를 해보기로 하고요. 우선 또 하나의 조금 주목할 만한 통계 중에 하나가 미분양 주택인데 보통의 경우에 미분양 주택이라는 것이 가격 하락을 예고하는 미분양이 늘어난다 그러면 아 가격이 떨어지겠구나 이렇게 예측하는 지표로 알고 있었거든요. 지금 그런데 미분양이 역대 최저다. 가격 상승률은 둔화되는데 미분양은 최저다. 뭔가 조금 잘 아귀가 안 맞는 것 같은데 어떤 상황입니까? 이제 주택이 부족하면서 최근에 이제 영끌이라든지 뭐 패닉바잉이라든지 어떤 이런 부분들의 어떤 주택을 사들이는 어떤 그 한 번의 그 열풍이 있었고요. 예. 그 다음에는 이제 가격을 쫓아서 비규제, 예. 그러니까 규제하지 않는 가격 6억 이하의 어떤 주택이라든지 이런 거를 사다 보니 이제 수도권 곳곳에서의 어떤 주택 구입 현상이 좀 벌어지면서 예. 미분양이 줄어드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미분양이 줄어들었다라기보다는 중공업 미분양이 많이 줄어들었다라고 봐야 되겠죠. 준공업 미분양이라는 건 굉장히 악성 미분양인데 저희가 이제 주택을 분양할 때 예. 처음에 청약을 받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청약이 이제 미달된 거죠. 그렇게 돼서 이제 미분양이 되면 이 미분양은 준공 전까지는 계속 팔 수가 있습니다. 팔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이 건설회사의 어떤 재무 구조라든지 예. 이런 거에 영향을 미치는 그 영향 지수는 예. 상당히 좀 작다라고 봐야 되는데요. 그렇죠. 준공업 미분양 주택은 잔금을 내고 이제 들어와서 건설사도 나가고 시행사도 이익을 봐야 되는 어떤 청산 구조가 가야 되는데 예. 그때 준공업 미분양 주택이 많이 남아 있다라는 거는 예. 건설사라든지 시행사의 재무 구조가 이제 악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주택 시장의 어떤 장기적인 시계열을 놓고 봤을 때 준공업 미분양 주택이 증가하게 된다 그랬을 때는 건설회사들의 자금 순환이나 이런 것들이 좀 악화가 될 수 있겠구나 이것이 주택 시장에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랬을 때. 주택 시장이 어떻게 보면 건설과 같이 이제 불황의 그렇죠. 국면에 이제 들어가는 예. 상황입니다. 예. 그렇지만 이제 이런 미분양 주택이라든지 준공업 미분양 주택이 줄어든다라는 얘기는 아직까지 시장의 변곡점을 맞이하기에는 조금 이르다라는 어떤 판단 지표로 저희가 활용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놓고 봤을 때 최근에 이제 준공업 미분양 주택이 전국 단위에서는 소규모지만 감소를 했지만 예. 수도권은 한 200여 가구 이상이 조금 증가를 했거든요. 수도권은 예, 조금 그렇게 된다 늘었다. 그러면 이제 이것이 두 달이다, 3개월 후, 4개월 후 계속 이제 미분양 추이를 놓고 본다라면 앞으로 우리가 2022년에 주택 시장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의 작은 요소가 될 수 있다라고 이제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준공업 미분양이라는 것은 다 지었는데 이제 분양이 안 되는 거니까 네. 굉장히 시장 동향을 조금 안 좋게 보는 경우에 좀 늘 거 아닙니까? 네. 수도권이 조금 이제 늘었다 하는 것도 조금 주목을 할 필요가 있는 그거는 이제 아무래도 고분양가 네. 지역이나 위치가 안 좋은 지역일 때 그렇습니다. 예. 대부분 이제 미분양 물량이 이렇게 이제 소진되면서 줄어드는 첫 번째 원인은 서울의 주택가격이 올라가거나 전월세가격이 올라가서 이걸 감당하지 못하는 그 세대들이 밀려나는 현상들. 그러다 보니까 수도권 쪽에 미분양 물량을 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나마도 미분양은 남았다고 하는 얘기는 고분양가거나 위치가 아주 안 좋은 지역만 일부 남은 거지. 이런 상황이 뭐 지속되진 않을 거라고 보여져요. 시장이 안정화되면 뭐 미분양은 적정 수준으로 올라가지 않겠나 네. 보여집니다. 요즘 뭐 거래는 조금 줄지만 6억 원 이하 그러니까 뭐 이제 중저가 아파트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거래는 그래도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뭐 10채 중에 거의 4채 정도가 거래하는데 그러면 그런 부분을 뭐 더 올라가기 전에 얼른 사겠다는 분들 또 돈을 빌려주지도 이런 데는 좀 대출이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거래가 좀 일어나는 거죠.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그 중저가 아파트 중에서도 거래가 많이 일어나는 것이 빌라, 다세대 연립주택이 많이 일어났는데요. 그 이유는 이제 공공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이 진행되는 주변 지역의 빌라가 많이 거래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아파트의 전세 가격이나 매매 가격이 올라가면서 이거를 감당하지 못하는 세대들이 밀려나는 현상이에요. 밀려나는. 네, 아파트 전세가 만약에 5억인데 또는 뭐 3억인데 이걸 감당하지 못하면 빌라로 이전할 수밖에 없거든요. 역시 빌라에 살던 사람들은 또 수도권으로 또 밀려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 과정에 개발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나 또는 재개발이나 또는 공공재개발에 편입되는 지역은
거래가 일어나면서 가격이 또 올랐어요. 네. 그래서 최근에 그 아까 전재장 말씀드린 대로 거래량은 전반적으로 줄었지만 오히려 거꾸로 이 그 소형 아파트, 소형, 예. 소형 빌라들은 18.7% 거래가 늘었다고 했잖아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그 기여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네. 이 밀려나는 현상을 말씀하시니까 서울에서 계시는 분들이 수도권 아파트를 사는 비율, 이른바 뭐 인천이라든지 네. 경기 이런 쪽에 가는 비율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는 그런 보도가 많이 나오고 그렇게 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제 왜냐하면 9억 원 이상일 경우에는 전세자금 대출이라든지 어떤 이런 규제들이 많이 강화되고 실질적으로 이제 서울에서만 해도 올해 1월에 6억 원 이하의 주택이 한 25만 가구 정도 됐습니다. 25만 가구요? 네, 25만 가구 정도 됐는데 지금 이제 올해 지금 10월 기준으로 놓고 본다 그러면 13만 가구 정도밖에 안 남아 있으니까 한 12만 가구 이상이 지금 이제 쉽게 얘기해서 거래가 됐다라는 거죠. 다 수도권, 가격이 또 올라가 버린 거죠? 네, 그렇게 되면서 또 이제 가격이 올라가고 이제 자꾸 이렇게 되니까 다시 또 밀려나갈 수밖에 남은 아파트가 얼마 안 된다 그런 얘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제 가격을 쫓아가는 풍선 효과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예. 어떤 어느 정도 가격이 이제 올라간 상황에서 어떤 키맞추기 정도의 어떤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계속 이제 수도권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우리가 자꾸 이제 가격에 대한 롤러코스터를 타는 어떤 이런 상황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최근에 좀 이제 재미있는 자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 어떤 실거래가를 신고했지 않습니까? 연일 최고가를 찍으면서 한 14개월 동안 예. 연일 최고가를 찍으면서 계속 거래를 갱신하고 그로 인해서 다시 또 추격 매수가 이렇게 일어난 상황에서 14개월 동안 한 18만 건 정도의 실거래가가 실제로 등기가 되지 않았다고 이제 국토부에 발표한 게 있거든요. 무슨 뜻인가요? 물론 이제 네. 크게 따지진 않았지만 결국에 뭐냐면 여전히 주택 시장은 혼탁하다라는 거죠. 아, 혼탁하다. 그러니까 네. 이제 어떠한 그 고가가 이렇게 나오거나 예. 신고가가 나왔을 때 그거를 조금 우리가 인내를 갖고 좀 바라보는 어떠한 그런 이제 인내가 좀 있어야 되는데 너무 이제 불안해진 거예요. 시장이 정부 정책도 예. 좀 이게 뭐 너무 헷갈리고 없으니까. 믿을 수도 없고 예, 신뢰를 안 주죠, 시장은 자꾸 연일 신고가를 찍었다라고 그러니까. 언론에서는 계속 발표되고 예. 그러는 사이에 예. 한 18만 건이면 1년에 예. 한 120만 건 정도가 거래된다 그랬을 때 한 15% 정도의 거래가 가짜 거래였다는 허술한 거죠. 얘기예요. 예. 우리가 이런 것들도 좀 분석을 해서 이렇게 좀 심층 있게 다뤄준다라면 어떤 일반 무주택자들이라든지 이제 실수요자들이 주택시장을 바라보는 어떤 이런 상황이 있어야 되는데 아까 권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내년에 주택시장이 상당히 불안정해지게 된다라면 또 불안심리가 여기에 기름을 끼얹는 어떤 역할이 될 수 있어서 네. 또 하나의 그 어떤 그 도화선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요번만큼은 어떤 이런 정책에 대한 명확성 그리고 저기 미래 예측 가능성이 있는 그런 정책들로 좀 이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시장에 이런 가격 허수 거래 가격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좀 시장을 교란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는 정부도 뭐 철저해야 될 텐데 그 자체가 또 일반 사람들한테게 이게 정말 가격이 더 오르겠구나 해서 또 추격 매수를 부추기는 것으로 작용한다는 시장의 그 혼란 상황이 좀 계속되고 있습니까? 아무래도 지금 뭐 정부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졌잖아요. 네. 공급을 하겠다고 2018년도 827 대책에서 네. 이해찬 대표가 처음 얘기했는데 실제 공급 대장이 없습니다. 지금 3기 신도시 사전 분양이 금년도 말까지 3만 200 가구입니다. 3만 200 네, 이제 두 번째 지금 이번에 1만 100 가구 정도 분양하고 네. 있는데요. 3만 200 가구는 향후에 그 2025년도 이후에 입주 예정이지만 불가능합니다. 지금 토지 수용도 다 안 된 상태예요. 지금요? 네, 근데 사전 분양만 한 겁니다, 지금. 땅 수용도 한다고 사전 분양했다가 분양 받은 사람들은 얼마나 지금 이제 지구 지원했기 때문에 강개수 할 계획이기 때문에 이제 분양한 네. 겁니다. 예를 들어 뭐 왕숙 지구 같은 경우는 지금 진행 중인데 일단 분양을 했어요. 이렇게 이제 사전 분양한 물량들이 금년도 한 3만 가구, 내년도에 좀 더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전반적인 주택 시장을 그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거라고 보여져요. 예. 서울의 그 무주택 수가 거의 90만 가구 정도가 넘거든요. 이거는 2018년도 그 통계치인데요. 예. 그 이후에 그 서울의 주택 공급이 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도 90만 가구 이상은 그냥 있다고 봐요. 예. 오히려 지방에서 또 원정 투자가 있거든요, 이게. 그래서 내년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주택 시장은 불안한 장세가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봐요. 네. 네. 자, 내년 시장을 보는 눈은 이제 조금 보는 각도에 따라 다를 수가 있는데 그에 앞서 잠깐 우리 권 교수님도 언급을 하셨지만 이제 여야 야당은 뭐 대선 후보가 이제 곧 결정되겠지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어제 선대위 첫 회의를 주재하면서 부동산에 대해서 아주 강력한 부동산 대개혁을
하겠다 그러면서 대대적인 주택 공급 계획 확대. 아, 얼마나 공급하겠다는 건지 어떤 취지의 발언이었습니까? 이재명 후보의. 아, 물론 이제 일단 그 전에 이제 주택 부동산 정책에 대한 어떤 과오를 사과를 했고. 예. 아, 그다음에 이제 서민 주거 안정이라든지 주택 안정에 대한 어떤 그 공급적인 시그널을 이제 제시했다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아직. 예.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구체적인 계획이 세워졌다라기보다는 현재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를 계승한다라고 또 천명을 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에서 지금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약 한 220만 호 정도의. 네. 대책에서 공공부문. 네. 공공부문에서 이제 그 어떤 주택의 공급 양을 늘리거나 아니면 기존에 이제 지정되어 있는 택지 내에서 지금 이제 상기 신도시가 이제 주택 공급을 하지만 도시계획적인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는 자족용지 비율이 너무 높습니다. 그러니까 도시의 규모에 비해서 자족용지 비율이 높기 때문에 이 자족용지를 어느 정도 활용할 수 있다면 과천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된다 그랬을 땐 또 상당수의 어떤 주택이 공급될 수 있는데. 예. 만약에 공공을 염두에 둔 공공 기본 주택이라고 얘기한다라면 항상 이제 그 실소유자들한테 이제 소비자들한테 받는 질문이 뭐냐면 너무 질이 떨어진다. 너무 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양질의 중형 주택이 우리는 필요한데 그 양질의 중형 주택을 얼마 만큼 공급할 수 있느냐라는 이제 질문에 대한 어떤 화답이 아닌가 저는 제 나름대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래서 고품질 기본주택이다. 그런데 기본주택 지금 이게 임대주택입니까? 네. 이재명 후보가 말씀하신. 네. 이제 문제가 그 100만 가구를 만약에 공급한다면. 예. 입주자가 한 10% 정도 자기 자본을 가지고 나머지 이제 정부가 지원해 주는 꼴인데 토지비와 건축비를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하는 계획은 없어요, 아직은. 아직은 그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밝히지 않았는데. 일단 그 큰 그림만 발표를 한. 예. 상태입니다. 그런데. 예. 임대주택은 지금 현재 LH 한국토지주택공사하고 SH공사가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방공사도 일부 공급하고 있는데. 예. 고급화시키기보다는 양을 늘리는 쪽으로 갔기 때문에 고급화가 되지 못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재명 후보가 말씀하신 대로 100만 가구를 고급화시켰을 때 어느 정도의 브랜드로 어느 정도 고급화시킬지는 모르겠지만. 예. 우선적으로 자금 조달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공약으로 발표한 거 아닌가. 그게 가장 큰 문제일 것 같아요. 예. 네. 여가 정권을 잡든 야가 잡든 다 공급을 늘리겠다. 네. 대체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혹시 여야에 따라서 부동산 시장의 방향, 내년 3월 9일 대선 이후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고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네. 어떻게 달라지는지. 일단 여당이 집권을 또 한 번 하게 되면은 그 이재명 후보가 내놓은 100만 가구 말고. 예. 지금 그 이번 정부가 공급 계획을 잡았던 김현미 장관이 127만 가구 플러스 알파를 발표했어요. 예. 이미 그러고 변창흠 장관이 83만 6천 가구인데 그중에 서울에 32만 가구가 있습니다. 예. 물론 이제 발표됐기 때문에 계획대로 추진되어야 되겠지만. 예. 요 두 개가 210만 600 가구입니다. 예. 여기에 이제 이재명 후보가 발표한 100만 가구 같지만 310만 가구가 되잖아요. 네, 이게 이제 공급량이고요. 지금 이재명 후보가 이 기본주택 100만 호를 명시적으로 얘기를 했나요? 기본주택을 공급하겠다 이 정도만 돼 있는 것 같은데. 100만 발표할 때는 한 100만 가구 정도 공급하겠다 처음에 얘기를 했죠. 예. 근데 아직 구체적으로 어디 어떻게. 예. 하겠다는 얘기는 없고요. 예. 그리고 이제 야당이 그 만약에 집권하게 되면 그 윤석열 후보는 기존에 지금 그 발표된 주택 공급량에다가. 예. 그 원가주택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한 50만 가구 정도 공급할 계획을 했어요. 그래서 두 개 합쳐서 250만 가구 지금 발표를 했는데. 네. 원가주택은 사실 분양가 상한제 주택입니다. 기업자의 이율을 뺀 나머지 주택 가격이 원가주택입니다. 이게 토지비와 토지비 가산비하고. 예. 건축비 가산비인데. 이 두 개 공급량만 해도 시장은 충분할 정도로 많습니다. 문제는 이제 시기가 문제고요. 또 하나는. 이제 공급을 하면서 어느 정도 시장을 규제할 것인가가 가장 관건이에요. 공급은 계속 하되. 네. 시장을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 어느 정부가 되든 간에 공급은 계속 할 겁니다. 예. 근데 문제는 이제 규제할 건가, 규제를 완화할 건가가 문제인데.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되게 되면 가장 큰 문제가 지금 이제 국토세를 만들겠다고 하거든요. 국토세. 예, 이게. 네. 가장 큰 그 걸림돌이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정부를 계승한다고 했기 때문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나 양도세. 여러 가지 그 수요 억제 정책과 규제 정책은 그대로. 네. 갈 가능성이 있어요. 네. 그리고 금융시장도 역시 가계부채 때문에 규제할 가능성이 있고요. 예. 근데 야당이 만약에 당선된다 그러면은 이제 재건축 재개발부터 규제 완화를 주장했기 때문에. 예. 시장 규제 완화에 따르는
반등 효과가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나 이제 장기적으로 볼 때에는 두 정부 다 주택 공급을 늘리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시장이 안정화될 텐데 단기적으로 볼 때는 아마 여당이 집권하게 되면 시장은 더 얼어붙을 가능성이 있고요. 여당이 하게 되면? 네, 야당이 만약에 집권하게 되면 규제 완화에 따른 일시적 반등 효과로 집값이 또 올라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요? 여튼 예, 제가 생각했을 때 이제 여야를 막론하고 다음 정권이 고민해야 되는 거는 주택시장의 침체죠. 오히려? 지금은 이제 지금 우리가 뭐 단기적으로 주택이 부족하다. 뭐 사실 우리가 주택이 부족하다라고 얘기하는 전체적인 총량으로 본다라면 한 10만 호에서 20만 호 사이에 주택이 이제 더 공급이 되느냐 덜 공급이 되느냐의 어떤 총량적인 문제고요. 예. 이미 일부 지역에서는 어떠한 그 갭 투자라든지 이런 거를 놓고 봤을 때는 이미 어느 정도 이제 저는 총량이 돼 있다라고 보는데 어떠한 공공 부분이 됐든 어쨌든 민간 부분이 됐든 200만 호에서 300만 호 이상의 어떤 주택이 꾸준하게 시장에 공급이 된다라는 거는 시장의 어떤 침체 또는 집이 남아두는 어떤 여지가 분명히 저는 만들어질 거라고 보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과거의 문제를 답습할 거냐, 답습하지 않을 거냐의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저희 과거 정부들의 어떤 부동산 정책을 보면 공급이 부족하다 해서 주택가격이 막 올라가면 공급 물량 폭탄을 퍼붓지만 그 물량 폭탄이 그 정부 내에서는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그렇죠. 다음 뭐 정부에서 이루어지고 다음 정부는 또다시 그 물량을 고민해야 되니까 얼마 전 정부에서는 재건축 규제도 완화하고 모두 해서 다시 그 꺼져간 주택시장을 살려야 됐고 일부에서는 미분양이 16만 원, 18만 원까지 증가하는 그 상황이 되다 보니까 공급을 줄이고 어디까지 줄였냐면 새로운 택지 공급을 하지 않겠다라는 정책까지 발표한 겁니다. 그런데 그 정부의 어떤 결과물이 문재인 정부의 고스란히 왔고 문재인 정부는 다시 또 이거를 200만 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라고 얘기하고 거기에 지금 새로운 대선 주자들은 거기에서 플러스 50만에서 100만 호를 더 공급한다라고 얘기하면 그 이듬해 초기 정부 초기 임기 초기에는 조금 더 주택 시장이 혼조세를 보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이후에는 이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된다 그랬을 때 이 뚝심으로 그렇게 힘들더라도 미래 몇 년을 위해서 다시 이 부동산 정책이 롤러코스터를 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공급 정책을 꾸준하게 유지할 거야 라고 얘기하면 국회에서 난리가 나겠죠. 세금 낭비다 뭐다 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 정책이 자꾸 롤러코스터를 타니까 우리는 사실 이 틀에서 지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아마 다음 정부의 아젠다는 이거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에 저는 좀 더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오히려 침체를 조금 걱정하면서 관리를 제대로 하는 걸 좀 신경을 더 써야 되겠다. 저희 뭐 시청자들 댓글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아까 잠깐 우리 권 교수님 지적을 하셨는데 문제는 이 집값이 설령 하락해도 전세가가 지금 받쳐주고 있다는 것이다. 전세를 안정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게 입주 물량이 늘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정부가 그 아파트에만 그 치중해서 공급하려고 계속 발표했잖아요. 오히려 저밀도 지구에 다세대 연립같이 당장 입주할 수 있는 물량은 단기 공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정책을 병행했어야 되는데 안 했거든요. 그냥 아파트만 지을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아파트를 지을 때는 뭐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는 추진위원회 단계부터 조합 단계를 거쳐서 입주 단계까지는 적어도 5년, 7년, 10년 걸리거든요. 이런 정책을 내놓다 보니까 입주 물량이 부족해서 전월세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 또 임대차 3법이 또 작용하고 있잖아요. 임대차법. 네. 거기에서 또 이제 종합부동산세나 재산세가 높다 보니까 다주택자들이 반전세를 월세로 또 전환하는 율이 높아지고 전세 물량은 줄어들고 악순환이 계속됐던 겁니다. 근데 내년에도 이런 현상은 아마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제가 생각했을 때에도 2022년은 아젠다가 전세죠. 전세. 이 전세 시장의 불안정성 그리고 이 전세 시장의 불안정성으로 인해서 이것이 매매 가격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에 대한 어떤 고민이 지금 많이 당겨야 되고요. 아마 정부도 그런 고민을 갖고 있어서 아마 이번 달 말인가요? 그때 이제 어떤 전세 대책에 대한 어떤 보완책을 발표하겠다라고 얘기한 것이 아마 똑같이 내년 상반기 이 전세 시장이 좀 불안정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냐 임대3법이 7월 이후에 한 70% 이상이 갱신이 됐잖아요. 그 갱신이 된 시장이 이제 풀려나는 겁니다. 만기가 이제 돌아오는군요. 이분들이 이제 계약한 전세 가격이 언제 가격이냐면 2017년 가격입니다. 결국에 뭐냐면 주택 시장이 안정됐느냐 안정되지 않느냐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이 전세 시장이라고 보기 때문에 내년은 전세 시장이 지배하는 어떤 주택 시장이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정부는 총력을 다해서 이 전세 시장을 안정시키지 못한다라면 또다시 우리는 주택 시장의 어떤 불안감 이런 것들이 또 확대되면서 끊임없이 또 이제 지금 우리가 늘 이런 겪는 문제들을 다시 반복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다음 달에 나오는 어떤 주택 저기 특히 이제 전세 대책이 이런 70%에 달하는 이제 쉽게 얘기해서 갱신 청구권 소멸된 새로운 시장에 나오는 이분들을 어떻게 담아낼 것인가가 주택 가격을 결정짓는 어떤 결정적 요인이 아닐까 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주 중요한 지적 같은데 그럼 임대차 3법 문제가 많다고 하는데 이런 전세 시장 불안하니까 좀 화끈하게 좀 고쳐야 될 것 같습니까? 여야 후보들 두 분 다 한쪽도 그렇고 이쪽 여당도 다 손질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손질하겠다. 네. 근데 이게 이제 그 이전 그 장관 뭐 누구라고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임대차 3법 중에서 전월세 신고제는 전세 보증금에 대해서 과세하려고 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네. 이래도 시장에 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또 하나는 이제 전세 가격이 올라가니까 현재는 그 기존에 계약됐던 거를 끝나고 새로 계약하는 것까지도 지금 규제하겠다고 그러거든요. 그래 되면 시장은 또 왜곡될 수 있어요. 왜 그러면 점점 전세 물량은 줄어들고 반전세나 월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특히 이제 수익이 높아지게 되면 이게 전세나 월세가 매매 가격의 선행 지수이기 때문에 이게 강세를 보이면 매매 가격을 또 끌어올릴 수 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시장의 불안 요인을 전반적으로 매매 시장과 전세 시장을 아우러서 정부가 좀 시장을 파악하고 대책을 내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여전히 이제 해답이 없고 상당히 힘겨운 부동산 시장에 관해서 토론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이재문 창조도시경제연구소장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